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36세 퇴사하고 현재 40살에 자영업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특기는 이민, 영주권 따기, 역이민, 영끌이고 취미는 물가에 농락당하기입니다. 아빠. 응. 더 있어, 채영아. 더 먹어. 그 그릇을 들고 가. 아니, 아빠 줄게. 뭔가 들고 오래. 저거 빠졌어. 아니 카메라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 고개를 갸우뚱거려. 채영아, 의자를 이렇게 앉는 이유는 뭐야? 여기 아빠는 거의 구석탱이에다 지금 막 완전 몰아넣게 해놓고 넌 이만큼 이렇게 하고 앉는 거는 아빠를 배려하는 거야? 난 이게 더 편해. 엄마가 시켰어? 나는 이거 더 편해. 아빠는 불편하다고. 아빠는 자리가 별로 없어. 있잖아, 아빠가 커서 그래. 그럼 너 키가 작아지면 되잖아. 그래, 아빠가 무슨 말을 하겠니. 오늘 잘 잤어. 왜 안 먹는다고 그래? 고마워요, 저는 패턴이 일하는 패턴이랑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왜 저러는 거야? 엄마 아침부터 뭐 이렇게 슬랩스틱을 엄청 하나? 엄마 아프지? 어, 눌렀어? 상상도 하기 민트. 저는 당신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대, 네 마음속에. 상상도 하기 민트 틀어줘. 아리야. 여기 있으라고. 아리야. 소리 줄여줘. 아리야 소리 좀 줄여줘. 아리야 뉴 에이지 틀어줘. 들어보게. 아 들어보게. 저 표정 봐봐. 저 표정. 너 아프지? 부딪혔어 이채원. 어? 아프지? 아니 뭐라 하니? 엄마 표정이 괴롭겨. 아니 한장 받지. 홍박스님 와세요 틀어줘. 한 장 한다 진짜. 한 장. 이 노래를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몇 번 틀어줬거든요. 그 애들이 다 출 줄 알아 이거를.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러? 홍박사님 아세요? 몰라요 저는. 어? 홍박사님 이걸 아세요? 수건은 언제 넣을 거야 도대체? 알았어. 미안. 나리야. 홍박사님 아세요? 힘을 내서 아침을 했어. 더군다나 거하게 수제비를 좀 쉬어야겠어. 쉬어? 애들 데리고 산이나 갔다. 어디? 북한산? 어. 같이 가. 꼭대기 찍고 오자. 너 같은 거야, 저거? 아, 왜 이러는 거야, 아침 9시부터? 우리 애들 저런 거 진짜 보는 뜻이 너무 커. 아, 내 탓 아니야. 나가자, 너네 같이. 바람 좀 쐬야 되겠다. 아니 적당히 너무 센 건 안 좋아 아빠도. 아.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 하와이. 어 무서워. 뭐 이렇게 그려내? 응?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충전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꽂았는데? 아 조용히 잘 거래 해. 돌아가. 돌아가야 되냐? 돌아가 빨리. 아니 이거 어차피 100%라서 내 거 한 거야. 100% 아니면 어떡하래요? 100% 아니야. 100%면 어떡하래. 이게 바로 만약에 99%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 73%잖아. 100%지. 100%네? 빨리 씻어. 100%라니까 아주 진짜 99%만 했으면 하지마. 야 우리 양치한 세서. 어? 아 좀. 99%네. 남산타워를 올라가는 게 케이블카가 대인이 15,000원. 15,000원. 소인이 얼마야? 케이블카만 5만 원인 거네.
타워가 더 비쌀 텐데. 나 케이블카 다 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어디 지점까지만 올라가면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거든. 계단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왜 쟤네를 데리고 하드코어를 하려고 해? 저번에 대중교통으로 너무 잘라가지고. 나는 평일에 충분히 하드코어야 나 혼자. 주말이야. 나는 언제 쉬어? 쉬어 그러면 내가 애들 데리고 걸어 갔다 올게. 연병 화장을 다 했잖아. 아이 진짜. 그리고 이쁘게 쉬어. 아니 이쁘게 하고 나가야지. 이쁘게 쉬라고. 이쁘게 쉬라고. 나 혼자 이쁘게 하고. 이쁘게 쉬라고. 번호? 그거? 내가 뭐 알려줄게. 패션의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 이렇게 깔맞춤을 해야지 약간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겠지. 자 이게 여기가 이제 하체가 조금 골반이 있거나 살짝 비대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려서 입는 게 좋아 살짝. 근데 날씬한 사람도 있잖아 하체가 없고. 그러면은 요거를 넣어서 입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둘 중에 중에서 나는 안 얘기 안 하고 그 넣어서 입어. 왜? 나 엉덩이 커서 안 돼. 아니야 별로 안 커. 넣어서 입어봐. 넣어봐 한번. 어 근데 술 태영이가 뭐라 해서 보자마자 쟤는 내가 어 엄마 이쁘다 엄마 이쁘다 이랬지. 어? 나도 딱 보자마자 어? 이쁜데? 이랬어. 하도 자기가 이렇게 어? 안 입으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 어색해서 그래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자기 익숙한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과감히 그 틀을 깨버리라고. 엄마 왜? 이제 보고 있거든? 지금 뭐 어디 어떻게 할지 하다가 되게 예약 가능하네. 많이 이제 어디야? 어? 어디야? 안 가르쳐줄 거야. 아빠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는 아니야. 그냥 어제는 뛰어놀고 거기 동대문 가서 비키니키 가서 재밌게 놀았잖아. 그지? 뛰어놀고. 오늘은 아빠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응. 채영이도 교육적으로 좋아. 싫어. 어떻게 가는 건데? 안 가르쳐 줄 건데? 엄마도? 오늘 완전 여우야 여우. 그지? 여우 여우. 스모키 메이커였어. 스모키 안 돼 이거? 스모키 스모키 여사 스모키 메이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어? 이거 꼬맨 거야? 치명적인 매력인데? 치매인데 치매? 아 치매는 아니야. 치매다 언니야 내가 하나 해줄게. 아 참 먹기 힘들다 그지? 재원아 아 귀엽게. 아이 그만해. 언니야. 그만해. 그 후추링 하나 먹겠다고 아주 영혼까지 다 팔아버렸구만 아주. 이채원 이채원 아예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냥 차 굶고 말지 이러지. 언니야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싶어? 채원이? 끄떡끄떡 더 귀엽게. 야. 언니야 이거 치즈 하나만 내려있다. 진짜 치사하다. 우와. 여기 이렇게 지금 가는 길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더 올라가면 엄마 아빠 옛날에 살아갈 때 연애할 때 갔었던 데 나오거든. 꼭대기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엄마 아빠 처음 만나고 나서 거기 가서 데이트하고서 거기 사진 찍었었어. 데이트하고 사진 찍었었던 데. 엄마는 기억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저장 공간이 SD 카드가 용량이 작아서 아빠는 한 1TB인데 엄마는 16MB라서 아빠가 서프라이즈 해준 것도 다 까먹고. 애 나면서 다 없어진 거야. 힘들어서 돌수까지 내가 다 빨아먹었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 이 말고 옛날에 연애했을 때부터 애 낳기 전에도 내가 뭐 서프라이즈 해주고 뭐 언제 해줬다고 언제 해줬냐고 어디 갔냐라고는 기억 못하고 맨날 내가 나랑 했던 거 기억을 못하는 거지. 나랑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나도 못해. 오늘 거기 가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보면 엄마가 기억날 수도 있겠다. 워낙 오래전이라 10년 전이라 어? 태영이 채원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 엄마 23살. 23살? 25살. 내가 23살에 본인을 본 적이 없는데. 어? 25살. 그때 만났던 23살짜리가 생각이 났거든. 23살 만난 적이 없어. 23살은 내가 회사 입사했을 때야. 어? 풍경 좋죠? 아 좋다. 밖에 소리도 좀 듣고 냄새도 좀 맡고. 매연밖에 안 들어와 지금 이것 때문에. 아, 냄새 좀 맡아. 아 매연. 매연 여기선 아닌 것 같아. 명진 관광이 차 때문에 안 돼. 지금 버스 때문에 이 버스 방구 냄새가 자꾸 나. 조끓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아 이런 길? 그냥 여기 되게 맛집들도 많고 이 성북 돼지갈비 여기도. 어 냄새 장난 아니야. 여기도 유명한데 쌍다리 불백. 어 냄새가 막 불 냄새. 사람들 막 저거 돈가스 냄새야. 채영이 돈가스 먹고 싶어? 어! 갑자기 루트가 바뀌었어 그지?
기다려야 된대. 어, 기다려야 된대. 어. 하나씩 지켜보라면. 안심? 안심, 등심, 지켜. 세 개는 좀 많을 것 같긴 하고, 많을 것 같긴 하고, 그러면 두 개로 해서. 또 머리 다 망가진다니까, 엄마가 이쁘게 묶어준 거. 아, 뭐 하는 거야, 릴리야. 너무 벼룩 같아, 벼룩. 나오는 걸 보고 또 시켜도 속도가 빠를 것 같아. 아, 그니까. 엄마, 이 정도 만져도 돼? 기다려. 야, 크다, 커. 생선가스, 돈가스 되어있고 이거는 등심 돈가스, 정식에는 등심 돈가스, 이거는 안심 돈가스. 자, 아빠 이거 줄게. 이건 안심이야, 안심하고 먹어. 왜? 아빠 웃겼어? 어? 안심 돈가스 챙겨. 이거 안심 돈가스. 나 안심하고 먹을게. 시험 자격이야. 좀 완전 옛날 돈 같은 맛이다, 그지? 태화가 앉아서 먹지, 엄마 힘들어. 해결시켰으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아. 마카로니 먹어라. 응, 알았어. 엄마, 이거 해봐봐. 물 더 달라고? 네. 물 여기 있잖아, 네 거. 이거 아빠 거야, 원래. 아빠 거 뺏어 먹었어, 왜 너? 아빠 거가 여기 있다니, 내가 먹은 거지. 오줌 싸려고 준비 중이다, 또. 먹고 가, 엄마. 이거 왔다. 아빠 다 먹었어? 난 배불러. 맨날 나오면 내가 많이 먹어. 오빠가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체중이 제일 크면서 뭐 그런. 남으니까 이제 내가 먹는 거지. 맨날 냉기니까 아빠가 맨날 많이 살찌잖아, 너네. 어? 아빠한테 미안한 감정을 좀 들어봐. 어? 가스라이팅 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네 때문에 살찌잖아. 그만, 그만, 그만. 빨리 나오지 마, 아빠 소환해. 너 가서 앉아 빨리. 이채원 이리 와. 외란이 지나다니는 길이야. 지금 여기 지금 식사 시간에 누가 이렇게 돌아다녀. 장난하지 마. 엄마 이거 진짜 화내. 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삼청각이 뭐야? 이게? 여기 음식점. 아, 음식점이야 여기? 응.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나 가봤어. 저길 가봤다고? 응. 언제? 외삼촌 삼겹살. 아, 아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어? 또 아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니, 티끌 하나 잡을 거 없었나니 아주. 어? 내가 저 삼천각 가봤다고 하니까. 저런데 그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행사가 있을 때 가는 거니까. 뭐 그래, 연애를 둘 다 어? 우리 사귀기 전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저기 그래서 저기서 어땠어? 저기 좋아? 분위기가 엄청. 분위기가 고즈넉하다고? 미안하네 참. 내가 먼저 생각해서 먼저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우린 방배동으로 왔어. 미안하네. 주말이 더 힘든 것 같아. 좋은 데를 왔는데. 좋은데 좀 밖에 좀 봐. 너네 자. 이거 얼마나 분위기 좋아. 이렇게 산. 시원하지. 공기도 좋고 새 소리도 들리고. 한 삼청각 좋았구나. 딱 베이글에 커피 마시면 딱 좋을 법한 것들 아주 많아. 베이글에 커피 마실래? 됐어. 내가 커피처럼 써줄 것 같아. 그래, 여기 들어가는 차 봐봐. 우리는 나오니까 이러는데 들어간 사람은 개토나온다. 왜냐면 네 아이는 먼지가 많고 말도 잘하고 아주 잘 가르쳐주네 아주. 채영이가 동생한테 임산부 전용이다. 여기 장애인 있네. 아, 임산부 전용이 되면 안 되잖아. 됐어 쟤. 너 그거 알 했어? 뭐 알겠어 너 말. 어? 난 차가워서 못 먹어. 여성 전용이야, 임산부가 아니고. 임산부는 저기 있어, 따로. 이게 오른 것 같아요. 5분당 430원인데 바둥이 50%니까 가자, 바둥이들. 어, 도움이 많이 돼, 가게. 한 명 받으면 80% 막 해주고 이런 거 없나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냥 두 명이라도 나도 강지덕진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진짜 날이 좋아서 오늘 걷기가 딱 좋거든. 그래서 엄마 좀 더 걸어야 돼, 많이. 괜찮지? 엄마 옆에 막 벌이 붙는다, 야. 엄마 이뻐가지고. 너 왜 웃어? 나 아빠 안 웃었어? 네가 왜 웃어? 어? 아니 벌이 웃겨서. 아 벌이 웃겨서? 아, 비웃은 줄 알았어 아빠는. 와 좋은데? 앉아서 책 읽어도 돼 채영. 이리 앉아볼까? 엄마 여기 앉아. 어때? 어, 할 수 있는 건가? 물어봐. 바람개비인데 관심인데. 혹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몇 살이에요? 8살, 4살. 4살은 안 되고 4살. 4살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앉아서 하시면
아. 태영이는 못 해가지고 그런 거. 엄마를 만들었어 채원이? 근데 언니가 좀 조금 서운해했나 봐. 그치. 네 살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달리기 한 거야. 일로 와. 빨리 달려봐. 달려. 오.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아빠가 달리기 시켰어. 채원이 여기서 해. 언니가 못 달려. 빠졌어. 빠지면 왔어. 괜찮아. 얼굴 괜찮아? 응. 안녕하세요. 청와대 수단 자율주행버스의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율주행버스. 찍히는 건 찍히고 돈은 안 나가고 5,600원으로 찍혀서 나는 돈이 5,600원에 나가는구나 했지. 근데 무료라고? 응. 아. 중간에 한번 급정거를 해서 그러니까 되게 오토바이가 갑자기 껴들면서.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청와대 사람 있지. 여기도 오면은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취소를 해보진 않았어요. 카페 영업 종료. 태영이랑 갔다 올 때가 여기 오면서. 태영이랑 어디 갔다? 따로 없어 여기 뭐 웬만하게. 그러니까 카페가 거... 있는데 카페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태영이랑 갔다 올 때 편의점을 왜 가? 아니 아이스크림 맛있다니까 내가 이거 저 살라고 편의점 갔다 가지 말라고 와줘 나한테. 승내드만 아니고 우리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살라 했다가 보니까 커피가 있지 않았어? 다 먹었어? 차에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어. 차에 있어? 응. 왜 안 들고 왔어? 이거 내가 든다 했잖아. 그리고 왜 근데 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든다 했잖아. 아 싫어. 아니 뭐 그러면 들게라도 해주든가. 앉아 좀 여기 의자 있잖아. 왜 좀 쳐봐 좀. 그러면서 왜 힘들다고. 어, 의자 나는, 있어. 나는 집에 가 있는 게 싫은 의자 거야. 있으면서. 의자 있으면 좀 쉬면 되는 거. 큰 피로에. 자. 먹어. 반씩 나눠 먹어. 1000mg씩. 2000mg이니까. 채영 저기 갈 거거든? 채영 저기 갈 거야. 저 안에. 지붕이 파란 지붕이 집이 있어. 초록색이지. 저 봐봐. 지붕. 저 뭐 하는 데야? 저 뭐 하는 데일까? 맞춰봐. 퀴즈야. 절 하는 데? 절? 아 들어가 절 하는 데? 태원이는 뭐 하는 데 같아 저기? 키즈 카페 같아? 어? 아 클레이 하는데. 클레이 하는데? 아 클레이 놀이동산 있을 것 같아? 태원이 나중에 커면 뭐가 될 거야? 태원이는 크면 뭐가 될 거야? 요리사. 요리사? 왜? 맛있는 거 많아. 네가 먹으려고 요리를 하는 거야? 응. 여기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야? 왕이 누구야? 태종대요. 아니 대통령. 대통령이지. 우리 집의 왕이 누구야? 우리 집에서. 어. 야, 너무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 손 닦아. 웃고 있는 거 봐봐, 이 왕. 여왕님. 채원, 우리 집에서 왕이 누구야? 언니. 언니? 예! 언니가 왕이야? 아빠는 뭐야? 우리 집에서. 아, 부하. 부하야, 부하. 공간 나가서 촉촉하니? 아빠가 너네한테 너무 잘해줬구나. 원래 군대에서도 지랄 같은 선임이 나중에 나갈 때 어? 환대 받고 나가는데 어? 너무 착하게 대해줬구나. 저 봐봐. 저 집에 지붕이 무슨 색이야? 사진 찍기 좋은 곳이야 이게? 사진 찍기 좋은 곳. 어, 딱 이렇게 나오는구나. 대기시간 저 한 시간이야. 이게 아 저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 난 아니. 그냥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어. 롯데월드에서도 안 하던 거야. 이렇게 정갈한 모양의 소나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볼은 완전 이렇게 고도 여기도 이렇게. 진짜 비싼 소나무겠지? 청와대에서 아빠 눈에 벌레 들어간 사람이야. 아, 눈 자꾸 뒤집어 까지 마. 있나 봐야지. 됐어. 없어졌어? 어. 아까 있었는데 지금 없어. 후에는 누구 갔나고. 너 여기 들어가면 여기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잡아가. 저기 풀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요? 얘 지금 풀에서 논다 그러잖아. 엄마 어떻게? 그거 생각하는 거지. 어디? 카페. 카페? 그럼 카페랑은 다른 데야. 어디? 좀 충격을. 아, 고즈넉하니 좋네.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